MBC 무비 서바이벌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박명수 선수가 전부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경기 못 가게 만들었어요. 예, 굉장히 압도적인 실력으로 박명수 선수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잡아내면서 아주 순조롭게 MBC 게임 스타리그 진출전에 진출을 했네요. 네, 소라기가 절판하게 쭉 간 거예요. 예, 실력만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선수였었습니다. 네, 그만큼 박명수 선수가 이번 서바이벌 리그에서 두 번 다 연속으로 이겨버리고 올라가서 뭐 MS도 한번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G조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차 H조 1위와 경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H조 선수 구성이 신소명, 김태경, 김윤환 선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MBC 게임 스타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좀 봅니다. 확실하게 지금 강한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번 세 번째 경기는 1패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2역주 2대1 이번 경기 지면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같은 MBC 무비스 영업이라도 감동적인 승부를 만난다. 두 명의 선수 지금 1패씩을 안고 있어요. 이학수 선수도 박명수 선수에게 패했고 이재현 선수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학수 선수 이번 게 틀려서 르세포드 팀에서 MSN 진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박명수 선수와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좋은 전투를 펼쳤었던 이학수 선수 그 경기에서 패배했었던 아쉬움은 뒤로하고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2패로 다시 한번 오프라인 예선으로 떨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네, 떨어지면 안 되죠. 올라가야 되겠죠. 아, 그리고 CJ의 이재훈 선수, 아직 박명수 선수에게 1패를 했어요. 예, 박명수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거부감 개인의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 패란전은 사이언 MSL에서 김민환 선수에게 1대2로 패배하기 전만 하더라도, 공격이 좀 터졌었거든요. 3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만 해준다면, 2위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이 김현희 선수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거머쥐어야 됩니다. 경기 전장에서 아편에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 지상으로의 러시거리가 멀티인 확률이 높습니다. 예, 높지만 테라는 크루즈의 앞마당 건너편에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즌으로 된 탱크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는 스텝 수리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스텝 수리를 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찰을 빨리 보내본 상태에서 첫 번째 스텝 수리가 완성적인 전쯤 프로트의 게이트웨이의 투자를 비교해보면서 그때쯤 돼서 이 스텝 수리를 추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장 아카데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7차 방송입니다. G조까지 끝이 났고 다음 주에는 H조의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H조 끝나면은 바로 MSL 진출전이 시작이 됩니다. MSL 진출전으로 가게 되면은 3전 2선 승제로 길면 6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재밌는 경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명의 선수가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경기 이 선수들 정말 모든 걸 걸고 한번 임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복귀해서 첫 번째 1패를 알았습니다. 이 1패 무너뜨리고 예전에 잘하는 이재용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의 경기 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아파졌습니다.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쪽은 이재훈 선수의 본진입니다. DJ 프로게임단의 이재훈 선수 한쪽쪽 그리고 이에 맞춘 이학주 선수 루타 보조팀이죠. 7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번 아카디아에서 대각선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 안경이 좀 바라고 있는데요. 네, 이승원의 선수 안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재재능 같지만 모양 뿐입니다. 네. 네. 이재원 선수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고 누구와 경기를 해도 예, 패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 포스를 가지고 있는 네. 약간 이재훈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장명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일 수 있어요. 네. 이재훈 선수가 버블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단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더블 시리즈는 채우려는 백들이 조금은 튼튼한? 네, 튼튼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포지스가 불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우승을 했었다는 거. 정말 능력 있는 선수가 이재원 선수예요. 그래서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상한 이런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멋있네요. 이재훈. 자, 올라가야죠. MSC 올라가기 위해서 이번 경기 어떻게든 잡아내야 됩니다. 미션 임파서블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에서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재훈 선수는 뭐 그렇고 이학재 선수도 지금 프로리그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위기를 물고 가서 서바이벌리그에서도 결국 살아남아야지만 앞으로 프로리그에서도 자신의 그 개인 기량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을 때 네.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서바이벌리그 2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그런 성과는 당연히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이학재 맡고 있는 그 르카포 오준 팀의 태란 에이스이니만큼 또 그리고 메카닉 유닛은 기가 막히게 다루고 뭐 물량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흠잡을 수 없이 구사하는 선수이니만큼 이재훈 선수 잡아내고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진출을 해야겠죠. 네, 이재훈 선수 원게이트 게스트채치 코를 올리고 있고 네. 이학재 선수 게스트채치 먼저 하고 배럭스를 네. 짓고 있습니다. 아카리아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에게 물어봐도 역시 그 태란과 포토스는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밸런스가 그만큼 잘 맞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 아카디아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뭐 핑계거리나 변명거리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네. 어떻게든 이번 경기 따내야 됩니다. 네. 드림팀 콘테 같은 병력이 마주쳤어요. 이재훈 선수 가로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학수는 바로 위쪽으로 이재훈 본쪽을 하고 있죠. 네. 아카디아에서 프로토스와 테란전 공식전 두 경기가 있었는데 테란이 다 이겼습니다. 최현성 선수, 연보준 선수. 네. 이재명 연인분이 오셔서 예. 게임을 보고 계시죠. 아, 이거 좋아요. 예. 모드하게 맞고 있습니다. 예. 자원적인 그 손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테란이 이겼던 두 경기. 풀패프를 났지 않습니까? 네. 초반에 프로토스가, 게이트웨이가 추가가 느리다는 것. 네, 뭐 게이트웨이 추가를 빨리 할지 느리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게 아닌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네. 프로토스가 원게이트에서 로버틱스를 올리는지 아니면 투게이트웨이를 보여주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이학수 선수에게 안 보여주게 되면 네, 원택 원스타 네. 안 보였었던 빌드죠. 네. 네, 원택 원스타 말고 대부분 스택으로 시작을 하거나 네, 원택 안마당선 쪽으로 보기를 했었던 적이 아카리아에서는 많은데 말이죠. 네, 이재훈 네. 선수는 코어 돌리면서 로보틱스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를 네. 일찍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베이트웨이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재훈 선수가 또 드라곤 옵저버, 스케이트에서 옵저버를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테란들이 이 맵에서는 뭐 연보성 선수가 이 맵에서 강민 선수를 이기고 밝혔지만 역시 벌초로 찌르면서 앞마당 가져가고 탱크 추가해서 조여버리고 이기는 이런 패턴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테란이 스펙풀에서 벌초를 쓸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 원게이트에서 오버틱스 그리고 게이트웨이 추가 옵스라텐데 완벽하게 갖춰놓고 그 다음에 타이밍 잡고 앞마당 가져가는 예, 이런 플레이가 좀 안정적일 수 있죠. 네, 조세변의 생명은 예.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학수예요. 네, 원팩 원스타프 툴을 사용했을 때 포스트가 앞마당을 빨리 가져간 상태에서 네. 완벽히 막아내잖아요. 포스트가 너무 좋아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네, 4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현 선수. 지금 드래곤 두 개까지 보였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학수. 네. 이렇게 찌르면서 상대방의 입구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뒤쪽으로 빠짐과 동시에, 뭐 탱크와 벌터는 탱크, 뭐, 탱크라든가, 이런, 뭐, 벌처 같은 병력들은 드랍을 타고 상대방의 본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공격을 지금 예상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입구 쪽 단단히 맞고 못 들어오게 방어패스 가지고 있는 이재훈이에요. 벌써까지 나왔어. 벌써 라인업 됐죠? 예. 현재까지 보면은 그냥 F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밀어넣어주면서 벌써 라인업된 벌써지 혹은 이 두기와 탱크한지를 섞어서 드랍을 갈 생각이나 보네요. 네. 이렇게 다운 스피해주면서 옵저버까지 나왔고 입구 쪽에서 그리고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훈이에요. 네. 지금 벌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이혁수 선수의 개인 화면이 나오고 있죠. 자, 벌처 연기 마이너 되고 드랍시까지 나왔습니다. 빠르게 스타포트 갔거든요. 원팩 원스타에서 나온 드랍십. 예. 저 드랍십의 경로를 잡아준 건 잘해준 겁니다. 네. 옵저버가 날아오는 그 경로지 않습니까? 네. 벌처를 태우고 위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혁수예요. 옵저버는 상대방의 그 머리과 태그 쪽으로 붙어서 지금 갔고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뭐 드랍십이 쭉 떨어져서 쭉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포커스의 병력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게다가 옵저버가 생산되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앞마당 크로브를 만약 최악의 상황에 앞마당 크로브를 한번 앞쪽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포커스가 손해가 아니거든요. 예. 파일럿 보세요. 예. 자, 그러면서 멀티 가져가고 있는 이학수 선수 드랍십을 통해서 공격을 받으면 실패를 했어요. 네, 너무 빨리 맞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토스의 리버 견제가 좋은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원택에 묶여있는 테란이기 때문에 리버에 잠깐 흔들리면 프로토스의 트리플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훈 선수가 드랍십 맞고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옵저버와 저 드랍십 태반의 병력들과 네. 마주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생각했었는데 잘못 받은 것이었고요. 그래도 살아냈기 때문에 네. 이학수 선수의 의도를 알아냈기 때문에 저 드라군들 아주 좋은 시기 막았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커맨드 센터 보내고 있는데 파악은 이재훈 선수예요. 네. 이재훈 선수는 일찌감치 앞마다 확정을 하고 훗선을 지켰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예. 리버를 쳤는지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예. 스토리가 여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셔틀이 왔을 때 리버 연기와 질러서 쳤다고 하는데요. 갑니다. 마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학수 선수. 터렛 공사 하고 있고 앞마당 쪽으로 지금 현재 SCB와 방어병제 보내고 있는데 위쪽은 좀 비었어요. 예. 본진도 그렇고 네. 본진도 그렇고 안마당 자, 내리고, 내려가서! 안마당이에요. 아주 성공적인데요. 예. 이학수 선수가 7-3을 터트린 바람, 이제 이거 공격입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요. 예. 트리플을 다소 안전하죠. 인맵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훈 선수 이제 트리플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리버가 좀 되다가 살아나간 그런 모습이었죠. 중방에. 예. 대박이라고 추구하고 있어요. 예, 뭐, 지금은 저 리버가 안 잡혔고, 터트리 계속 활동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생각을 해보면, 이학수 선수가 계속 수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저 트리퍼 확장 기지가 완성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일단은 이학수 선수는 자신이 드랍십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랍십을 네.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트리플 쯤에는 어느 정도 트리플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섹터리 추가가 늘릴 수밖에 없죠. 드랍십 나오죠. 지금 드랍십 나오고 있고. 네. 섹터리. 트리플을 알고 있다면, 트리플이 예상이 된다면, 트리플 렉서스는 그, 해체 서모 확장 미니 속에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을 해서 프로토스에게 시간을 뺏고 그 다음에 자신은 앞마당을 돌리는 가운데 팩토리를 좀 추가를 해야 됩니다. 테란의 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트롯의 앞마당 쪽을 공략하기 쉽다는 건 말이죠. 그런데 네. 그런 장점을 이용하지 못했어요.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두 번째 확장이 빠르고 팩토리가 추가가 느릴 수밖에 없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테란은 네. 네. 드랍팀을 쓸 수밖에 없어. 이거 네. 이걸로 견제 성공 못 시키면 답이 안 나. 그렇죠. 그리고 본진 안에 이 스피드 업된 셔틀 2기가 지금 그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마당을 당했던 터라 앞마당의 병력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본진 안에 이거 떨어지면 한 개 들어가는데 병력 없어요. 자, 터렛만 있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병력이 올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네, 병력들하고는 저, 차라리 병력 방지해주고 리버가! 에스티브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드랍스 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티브 밴 이학수 선수. 지금 본진 쪽에서는 다운 세트 안 되고요. 자, 손진날 쪽에서 방어 패스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훈인데요. 이번에 나와요. 뒤쪽에서 어떤 쪽에서 네. 저 셔틀이 이제 본진 안에서 이곳으로 교환을 해도 되고요. 네. 찾고 두 번째는 살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병력이 탄 셔틀이거든요. 네. 근데 앞쪽에 나가 있던 셔틀을 조금 더 두들겨 맞게끔 터렛 쪽으로 가서 붙여놓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 터렛에 속사하지를 않은 겁니다. 네.
보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슈팅을 하고요. 그렇죠. 네, 순간적인 이재용 선수의 판단이 빛났고, 아, 경기 축구, 예, 선수 하나 더 나온 데다가, 네. 이 정도로는 성과를 봤다고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드랍식으로. 공격 들어갔다가, 네트워크 몇 번 공격했어요. 때리고 다시 빠졌죠. 네. 하지만 절반 이상의 피해를 줬습니다. 네. 경력을 저렇게 남겨놓고, 네. 뭔가, 네. 건물에 붙는 것은 참 의문입니다. 네. 프로토스의 과학기술력이 참 발전을 했는데, 네. 아, 프로부가 건물에 붙는 것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난제라고, 네.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교전이 일어난다. 아, 그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몇분 네. 동안. 네. 네. 그래서 안바람 속에 그 프로부가 붙어서 한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자원이 없단 네. 말입니다. 보면은, 랩터스 주위를 빙빙 돌고 있거나 아니면은 건물에 붙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도 그래요. 예. 그래서 경력 경관을 탈게. 예. 아, 예. 눈피해를 줬죠. 이번에. 네. 이런 경제가 더 필요해요. 벌써 보잖아요.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학수 선수. 예. 제일꺼니까 어느 정도 피해는 줬지만 큰 피해는 못 줬어요. 네, 이제는 이재훈 선수도 게이트웨이를 증가시켜가면서 스피드업된 질럿 그리고 이제 드래곤 이 숫자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상대방이 꺼내들 카드가 만약에 이제 드랍식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은 아, 셔틀 조금 더 운영을 해주면서 성우 확장 기술 쪽으로 아, 확장을 시도해도 나쁘지 않겠죠. 네. 예. 그 마인 쪽으로 갔다가 조기를 잃은 네. 이재훈 선수 옵서버가 늦게 가서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드랍팀 이용해주는 이학수 선수. 네. 그리고 옵소버가 먼저 가서 마인을 비춰주고 있는데도 드라군이 가서 마인을 밟고 폭사하는 것도 네. 아직 프로토스의 과학 기술력으로 아, 그렇죠. 네,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아, 셔틀이 4기. 아, 셔틀이 4기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상 병력이 어느 정도 지금 받쳐줘야 지금 드랍십을 이게 지금 거의 중소 공격이거든요. 네. 센터에 다리 잡으면서 드랍십으로 침투하겠다라는 거. 네, 이 방법 귀엽어요. 굉장히 좋죠. 갑니다. 앞서 밑에서 병력 빠르게 올라오는 이재훈 선수 반응 빨라요. 네, 이재훈 선수가 지금 캐리어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타이밍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란도 지금 앞마당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 아, 지금은 상대가 안 되죠, 드래곤이? 네, 상대가 안 되죠. 서툴이, 그렇죠. 서툴이 와서 서툴이 와서 정리해야죠. 자, 이거 봐! 아이고, 이거 봐. 아, 이거 봤죠? 예. 쏘고 한 방이라도 쏴주면 정말 정리가 되죠. 네, 이재훈 선수, 이학수 선수의 네. 물량을 예, 순식간에 막아냅니다. 펌 네. 돌리고 있죠, 이재훈 선수. 네. 공격을 아, 조금이라도 서두르기 위해서 해프리가 하나의 머슴자리에 붙어 있었고, 자세히 벌써 수가 있습니다. 탱크가 나올 만한 좋은 기능이 이렇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네. 개밖에. 이후에 추가수 공격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네.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였다는 거죠. 드랍들이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그 이재훈 선수의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면 더 센터 쪽에 만약에 아까 이학선수가 자리 잡은 그 기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었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학선수에게는 부분이지요. 벌써 침투를 했지만 효과를 못 보네요. 계속 이재훈 선수에게요. 다수 셔틀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이학규 선수가 사실 이런 패턴의 프로토스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냥 이제 아카디아 같은 경우는 신규맵에서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프로토스가 없었어요. 네. 네. 페이지 쪽 패스 확장은 그건 에스퍼였습니다. 네. 네. 호흡된 셔틀이 다시 돌아가는데 감히 드랍식이 가겠습니다. 네. 그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보지만 이재훈 선수 다 나가요. 네. 이건 뭐 전혀 못 뚫고 있는 네. 거죠. 뚫을 듯 뚫리지 네. 않는 게 아니라 네. 전혀 뚫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그 이재훈 선수의 아, 성 확장 기지 네. 그리고 앞마당 네, 방어막입니다. 뚫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이재훈 선수의 바람이겠죠? 아, 이학수의 바람이겠죠? 이학수 선수가 지금 두 번째 확장기지 가져가고 이거 지키면서 아, 자기 힘을 모아서 아, 상대방에게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 벌처로 상대방을 찌르고 아, 두 번째 확장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탱커와 골리앗 네, 이것으로 지금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플랜테크까지 완성됐고, 지진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자, 이재훈 선수가 1세계, 이학수 선수의 1세계으로서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학수 선수는 박현 선수에게 패배하고, 이재훈 선수에게 쳐서, 결국은 탈락이 다음 시즌 승강 예선부터 참가해야 됩니다. 경기 시간 15분 12초 만에 세 번째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재현 선수가 이학주 선수를 꺾고 마지막 남은 티켓을 챙겼습니다. 예, 이학주 선수 원택 원스타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FD로 상대방을 조이는 척 하다가 드랍진 난입 시켜서 프로브로 벌써로 프로브 사냥하고 그 타이밍을 벌어서 앞마당 쪽에 확장 그 이후에 한방 밀어치는 이런 전략을 준비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재훈 선수가 옵점으로 드랍십의 움직임을 일단 보고 있었고 그리고 병력의 바깥쪽으로 미리 나가서 테란을 압박하는 형태의 공격이 아니었고 본진하에서 일단 확장하고 그 다음에 옵점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나가는 그런 그 약간은 초반에는 수비적인 플레이였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드랍십 공격이 전혀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훈 선수의 리버가 준비가 되고 리버의 타격을 입은 그 테란 입장에서는 트리플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이후에 다수 셔틀을 이용을 하는 이재훈 선수 특유의 공격에 이학주 선수가 제대로 된 공격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경기를 패배했네요. 네. 네. 이재훈 선수의 이 앞마당 확장 극단적으로 빠르게 가져가진 못했지만 네. 원데이트 상태에서 옵션을 생산하고 가져간 크리에이트보다는 빠른 확장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테란이 드랍집을 사용했을 때 아무런 피해를 못 줬다면은 불리하게 경기를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드랍십 판기와 또 센터 쪽에 이 머슨잡이 하나만 붙인 네. 상태에서 탱크 모음이 병력을 진출시켰는데 그게 막혔을 때부터는 사실상 추가 탱크 확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네. 네. 결국 이재원 선수의 그 바람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GJ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강현수 선수 무성기 대회 보이면 이재훈 선수를 꺾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강현수가 이학주를 꺾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2승으로 MSL 진출전에 올라가게 됐고 세 번째 경기 1세를 기록하고 있던 이학주 선수와 이재훈 선수가 싸워서 이재훈 선수가 마지막 남은 티켓을 가지고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화는이죠. MSN 진출전 현재 구성입니다. 1경기, 서진 원종서, CJ 그리스하네요. 두 번째는 선택은 서경조 선수가 붙습니다. 원종서 선수는 필요할 팀이죠. 네. 세 번째 경기, 박재만, 이용재 선수. 그리고 네 번째 경기, 김용수 선수가 먼저 올라오고 있고요. H2의 경기는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주 경기죠. 신소영, 김태경, 김윤환이 출격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신소영, 김태경이 8-1-3, 두 번째는 김윤환, 김태경, 아카디아.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김윤환과 신소영이 GIS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예. 2006년 5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전에 6시 40분에 세계게임을 MC팀 오픈 스튜디오에서 순방적으로 방송이 보내집니다. 그래프인 뉴스이고요. 프린뉴스의 MSL 8강 1부입니다. 드디어 8강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김미환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 전성우, 박용호 선수의 경기, 마재윤, 한승엽 선수의 경기, 강민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경기인데 네, 같은 팀끼리의 대결이 3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단판으로 펼쳐집니다. 네, 프린뉴스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5월 18일 목요일 6시 40분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화끈하게 3경기로만에 끝났죠. 다음 주를 통해서 서바이벌 1라운드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MSL 진출전 서바이벌 2라운드 앞으로는 재밌는 경기가 많이 펼쳐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소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습의 이후 좋은 말씀의 이승원 인성준 그리고 진행의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Be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